문제 풀자. 20번, 몇 번? 23번. 2번. A는 X 3승에 더하기 X 더하기 4고 B는 X 더하기 4에 맞지? 이때 A 3승 마이너스 B 3승 하래잖아. 그죠? 놓고 이 새끼에서 하라는 게 뭐지? X 3승의 개수 구하라는 거야? X 3승의 개수 알겠지? 네. 뭐 이런 시디 쉬운 걸 풀어주고 합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빨리 풀죠. 알겠지? 빨리 풀 때 최대한 쓰는 걸 줄여야 돼. 뭐든지 알겠어? 최대한 쓰는 걸 줄여야 돼. 그럼 이 새끼는 보면 A-B의 3승에 더하기 3AB의 A-B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지? 자, 둘이 빼. 둘이 빼면 X3승이네. 네. X3승의 개수를 구하래잖아. 네. 계산할 필요 없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X3승의 3승 X 9승이잖아. 맞지? 네. 이해돼? 그러면 이거 X3승인 거 알아 몰라? 3승인 거 알잖아. 그럼 요 앞에서 상수항 찾으면 되네? 상수항 찾으면 되잖아. 상수항. 그러면 여기 4, 4, 16에다 3 곱하면 48. 됐어 안 됐어?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 빨리 푼다고. 알겠어요? 예. 빨리 푸는 훈련도 하는 거야 지금. 됐지? 자, 뭐 또 다른 풀이가 있긴 한데 또 다른 풀이는 여기 X 더하기 4랑 X 더하기 4랑 같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면 A는 X3승 더하기 B라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무슨지 알겠어? 응, 이거 그렇게 해서 저 자리에 집어넣어. X3승 더하기 B의 3승에 마이너스 B3승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쓸 수 있지? 네. 돼요? 그럼 나는 필요한 게 뭐라고? 3승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그럼 이거 9승 쓸 필요 없지? 쓸 필요 없잖아. 9승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 것도 쓸 필요 없지. 앞에 거 제곱하면 x 6승 아니야. 뭔 말하는지 알아? 그치? 그러면 쓸 게 뭐야?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요렇게 써야 되겠네. 맞지? 그리고 B3승은 날라가서 죽지? 돼요 안 돼요? 언제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3승이 계속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새끼 모수항만 필요해? 상수항만 필요하지? 이미 X3승 아니야? 그럼 4의 제곱에 3 곱하면 48 똑같이 나오긴 하네? 알겠지? 그런데 너네들한테 익숙한 거는 요 풀이가 더 익숙할 거야. 바로 하는 거 알겠지? 돼요? 예상이? 예상이 되지? 예상이 되지? 뭐 설마 있는 게 설마 뭐 꿀꿀돼지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맞지? 맞나봐요? 유치해 내가. 자, 4번. 자, fx를 뭐로 나눴대? fx를 2x-1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어리야?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fx를 뭐로 나눴어?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뭐를? 나머지. 자, 아까 나누는 새끼가 몇 차면? 나누는 새끼가 1차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네. 맞아? 근데 조립제법은 앞에 새끼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해돼 안 돼? 앞에 새끼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조립제법을 하지. 이해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러면 나머지 정리야. 맞아요? 나머지 정리야? 그럼 F2분의 1이 R이야. 그지? 근데 여기 뭐도 요구했지? 목도 요구했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 F2분의 1은 R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지 문제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뭐로 쓰는 거야? X2X-1로 나눴어. 몫이 QX고 나머지 R 1차로 나눴지만 요식을 활용하는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러고 나면 이걸 X-2분의 1 얘로 나누리잖아. 그럼 얘를 변형시키면 되잖아. 맞아? 뭐로 나눠? 2분의 1로 나누면 되지. 네. 돼요? 그럼 얘한테 2 곱하면 되겠네? 네. 그럼 이게 몫이고 이게 그대로 나머지네? 네. 돼요 안 돼요? 알겠어? 여기다 2분의 1로 나누면 x 빼기 2분의 1로 바뀌는 거 아니야? 얘는 2qx 그지? 멍청하게 뭐하게?
또 멍청하게 이렇게 쓰지 마. 아, x-2분의 1에다 2 곱해야지. qx 더하기 r. 이거 또 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여기서 보고 하는 거라고, 여기서 보고. 알겠어요? 여기서 2분의 1하고 2 곱하면, 아, 뭐, 나머지. 됐어? 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x제곱에 x분의 4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 새끼가 8이지? 맞아요? x3승 마이너스 x분의 2의 3승 구하래? 맞아 안 맞아? 자, 되면은 선생님처럼 하고 안 되면 말아. 아, 안 되면 식 다 써. 알겠지? 어? 자, 쟤를 보면 a제곱 더하기 4는 8. 그러면 A는 2야. 맞아요? 그러면 2의 3승에 더하기 3배의 2. 3배의 2가 아니죠. 3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6이잖아, 6. 그죠? 2. 맞냐? 그럼 8 더하기 12 하니까 20. 되는 사람 손 들어봐서. 되면 저렇게 하고 안 되면 말을 하고. 이거는 알겠지? 저게 눈이 머릿속에 저 식들이 보여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지금 뭘 한 거냐면 x-x분의 2의 3승에 세제곱 곱셈 공식 하는 거 아니야? 3배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니까 2에다가 다시 x-x분의 2 이렇게 쓴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죠? 그럼 여기서는 x-x분의 2의 제곱에 더하기 4 해야 저 새끼 아니야? 곱셈 공식 변형? 돼요 안 돼요? 맞지? 2배에 2 곱하기 2 하니까 4잖아. 그럼 그게 8 아니야? 그러니까 요 새끼가 x 빼기 x분의 2의 제곱이 뭐라 나오지? 제곱이 4라 나오잖아. 돼요? 그럼 x-x분의 2는 얼마야? 뿔말이네? 이런 썩을? 뭐 조건 있지? 2보다 큰 실수. 맞아 안 맞아? 알겠어? 2보다 큰 실수. 그러니까 이게 양수지? 맞아요? 2보다 크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2만 자꾸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알겠죠? 제곱 곱셈 공식 변형,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 쓴 거야. 알겠냐? 근데 자기 저거는 자기가 계산에 자신 없으면 저렇게 하지 마. 아까처럼. 자신 없으면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자, 6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루트 3. 맞아요? a 제곱에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1. 그 다음에 a 3승 b 3승 c 3승은 얼마? 6 루트 3. abc를 구하래. 문제를 읽으면서 보니까 할 게 보이는 거야, 이 새끼. 이 새끼는 보던 새끼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이 새끼. 루트 3은 맞아요? 불러.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다 계산하고 여기다가 3abc 더할 거 아니니 얘들아? 네. 이해돼 안 돼? 네. 이해돼? 그러면 너는 루트 3 바로 쓴 거야. 그냥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 알잖아. 그걸 뭘 또 써? 중심같이 그냥 루트 3이라 쓰면 되지. 이해돼 안 돼? 네. 돼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면 여기 그러면 11에다가 내가 뭐만 구하면 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새끼 그대로 제곱해. 3이지? 제곱 네. 3이죠? 네. 그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2배에 이 새끼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지. 여기 A라 쓰자고 그러면.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4야? 네. 인정해야 돼.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4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15네. 15 루트 3이야? 맞아 안 맞아? 15 루트 3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9 루트 3? 네. 인정해야 하네요. 네. 여기 플러스 3 ABC 맞지? 네. 그럼 3 ABC 하면 ABC는 마이너스 3 루트 3? 인정해야 하네.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 보고 배워라. 이 다 주절주절 쓰면 존나 오래 걸려 이거 생각보다. 알겠지? 쓰는 거 아니야? 네. 나랑 똑같이 풀어와 집에 가가지고. 얘는 내가 봐준다 그랬어 헷갈리면. 알겠지? 응. 무슨 소리 하세요?
자기가 듣는 게 아니라 어다 아까 어다 풀기로 했지? 컴퓨터에 타이핑해서 나한테 보내기로 했지? 풀이 과정을. 자, 08번 몇 번? 08. 08번 100분에 93의 몇 승? 97의 승. 그 다음에 100분의 3의 몇 승? 3승 빼기 1이지. 인정해야 돼. 이게 뭐니? 선생님 봐봐. 이게 우리가 아까 이 공식이 있었어. 무슨 공식? 이 공식. A3승. B3승, C3승은 맞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3의 B, C 이 공식이 있었지? 돼야 안 돼요? 됐지? 그럼 선생님 이런 얘기 했어요? 너가 0이면 이게 0일 때 A3승, B3승, C3승은 얼마다? 얼마다? 그냥 바로 3ABC 된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이런 얘기 아까 했네. 졸면 안 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잘 봐라. C3승을 1로 바꿔버리면 잘 안 보이지? 저기 1의 3승이 잘 안 보이잖아. 이해돼 안 돼? 알겠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1 하면 이 공식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잘 못한다고 애들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앞에 3승인데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더하기 마이너스 1을 3승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쓸 수 있네? 그랬더니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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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얼마야? 빵! 그치? 빵이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시계가 3분의 100분의 97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빼기 1 이러면 답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저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저렇게 풀었고, 어? 나 이렇게 풀지 말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아, 이게 3승. 3승. A3승, A3승 더하기 B3승 곱셈 공식 변형. A 더하기 B의 3승, 1의 3승. 인정해야 돼. A 더하기 B가 1 아니야? A 더하기 B 하면 1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거기서 마이너스 3배 곱하기 이거? 100분의 97 곱하기 100분의 3 맞아? 3AB에 다시 A 더하기 B니까 다시 1 아니야? 빼기 1 이것까지는 봐주겠다. 알겠지? 이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건 쉽게 죽어 아주 그냥 100분의 97에 더하기 100분의 3의 3승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네. 이 정도면 바로 봐도 1인 게 나오잖아. 알겠어요? 저까지, 그러니까 요 풀이까지는 봐주겠다고. 베스트는 이거야. 몇 초짜리 문제야? 1초짜리 문제. 1초짜리 길어야 5초면 다 해결된다. 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넘겨. 자, 이제 9번. 자, BX제곱 B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야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1분의 야 드디어 계약을 하니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학생 많아지고. 아니 내가 쉬어요 내일. 드디어 주 5일권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박수. 아 방한테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이따가 시간 되면 이렇게 복도 지나가다가 저쪽에 대강의실 한번 봐봐. 고3 애들 몇 명 있나? 알겠지? 막 포기 앉아있어 애들이. 어쩔 그지? 야 예성아 어쭈 씻냐? 예성아 너 혹시 EBS에서 나 봤어? 못 봤어? 못 보지 그지? 오늘 찍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봐? 재밌는 개그인데 뭐 그죠? 네. 처음으로 잘 안 먹힌 것 같다? 이거 존나 재밌었는데 그지? 너네 반 됐었지 내가. 너 방금 봤어 내가. 너네 반 됐었지. 내가 래퍼야. 아 여기서 재밌는 건데 별로 안 반응이 별로인데. 10분 동안 왔다 그지? 그지 조정한민? 너 왜 이렇게 시꺼먼 거야? 어 갑니다. 너 왜 이렇게 시꺼매? 어? 너 혹시 고양이 혹시 필리핀이나 훔쳤는데? 농담이 합니다. 상처 받고 이런 거 아니지? 하면 고등학교 어디 갔어? 네. 저 새끼도 대학교 갔어요. 자, 야, 이 새끼가 뭐하대? 일정하대요. 뭐하다고?
요 새끼가 일정하다 얘들아. 뭐하다? 일정하다고. 알겠지? X에 상관없이. 알겠어? X에 상관없이 저게 일정해. 맞지? 아, 그럼 뭐에 관한 문제야? 저값이 X에 상관없이니까 상등식에 관한 문제야. 알겠냐? 그럼 저거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똑같이 는 K 맞아? 는 K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풀과정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 정석인 거고 빨리 하자고. 알겠지? 빨리 해야지. 이게 항상 일정하려면 이런 경우밖에 없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분모에 그대로 실수배일 수밖에 없어, 분자가. 그래야 항상 일정한 거 아니야, X에 뭘로도? 그래야 3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새끼 그냥 실수배야. 얼마 곱하면 돼? 빼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상상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B는 그냥 마이너스 1이고 A는 그냥 2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뭐, 는 K라고 놓고, 뭐, 계속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풀이가 이래. 이거 쓸 게 많아 생각보다. x제곱에 2ax 더하기 1에 아하 kbx 제곱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k 알겠어? 이래놓고 계속 비교 시댕 이게 같다? 결국 k 맞잖아. 얼마야? k가 마이너스 1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k가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냥 앞분대고 그냥 빼기로 나오잖아.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풀지 마! 뭐가? 뭐 민준아 뭐? 백상의 청바지 얘기해봐. 유학시장 떠들면 50점 너는 써야지 그러면. 네? 너는 써야지. 제일 크다. 서수려 50점이면 50점. 박남은 40점 아니야? 내려서 50점으로 올리세요. 아, 개정교육과정이 그래 맞아. 50점으로 우리 35점인데 너네 사립이잖아. 그래서 공립이고 공립. 민진이 광남이지? 네. 진짜 50점 이상이야. 진짜 시험 잘 보고 싶다. 야 조용히 하래. 동석이가 동석이는 결국 나오네. 너 선생님 이름 알아? 몰라? 객관식으로 해줄게. 1번 미나 2번 공석 모게 뭐야? 아 1번 미나 2번 동석 뭐냐고. 2번 그래 이런 쉽게 객관식으로 생각하고 맞추면 안 되지. 쟤도 동석이야. 근데 한번 봐줘 쟤 동석이. 알겠어? 쟤도 동석이 나도 동석이. 첫 만나봤어요? 그죠? 몇 년 강사 생활하면서 아까 25살부터 7년 했다 그랬지? 30살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동석이 첫 만나봤어요. 뭐라고? 아니 궁금해졌어. 뭐라고? 아니 그냥 아니지 밖이야? 네 어 밖이구나 이게 밖이에요. 자 11번 몇 번? 11번 1 더하기 x에 마이너스 5x 제곱에 20승 이래 20승 자 a0에 a1x 더하기 a2x 제곱 쭈앙 가서 a99에 x99승 더하기 a100에 x에 100승 이렇대요. 맞냐?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자 그렇지 집중 잘하고 있네. 일부러 틀린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지? 네. 39 이렇게 되네. 이제 맞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구하라는 게 뭐야? 구하라. 3분의 1원. 와. 왜? 재밌어서. 뭐가 재밌어? 네. 나 뭐 했는데? 네. 구하라는 게 뭐야? 하고 3에 누가 뭐 했어? 네. 나도 알려줘 시장 같더라. 어? 뭐였는데? 어? 야! 알려달라고! 모르겠어. 선생님이 구하라는 데 미친 줄 알았어. 어? 구하라는 데 미친 줄 알았어. 아, 그래. 옛날 구하라? 네. 1, 2, 3이 아니라 1, 3, 2로 바뀌었어. 그렇군요.
3의 3승분의 A3 맞아? 네. 요런 거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3의 39승분의 A39 이거 구하는 거지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나 홀수만 있네. 홀수만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이건 같잖아. 홀수만 짝수만 그치? 다 해보자. 만약에 A0에 A1에 이렇게 가서 A40까지 다 더하네. 그럼 얼마 하면 돼? 얼마? 이거 얼마? 뭐만 남은 거야? 개수의 한만 구해라 이거지? 예. 개수의 한만.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예, 예. 1 집어넣으라고. 알겠어? X에 1 집어넣으면 2-5에 30승 나와 안 나와? 네. 여기 이렇게 나오지? X에 1 넣으면 A0, A1, A2 이것만 남네? A39, A40 이해하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어? A0-A1 이렇게 꿀맛 반복시키고 싶어.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달리잖아 여기. 네. X에다 빼기 1 집어넣으면 되지. 빼기 1. 네. 빼기 1은 제곱해봤자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네. 빼기 1 집어넣자. 빼기 1. 빼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의 20승이야? 인정해야 돼. 얘는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빼기 1 집어넣은 거지. 이해돼요? 되지? 그럼 이 둘을 뭐 하면? 이 둘을 더하면 뭐만 남아? A0, A2. 돼요 안 돼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 3의 30승이야? 그거 20승이지. 3의 20승 더하기 5의 20승 나누기 얼마? 2. 두 개 있잖아 더하면. 두 개씩 있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빼면 어때? 빼면 A1, A3 쫙 까서 맞아요? 쫙 까서 얼마야? 3의 몇 승? 20승 마이너스 5의 20승 나누기 2. 이게 베이스 기본인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A0는 얼마야? A0는 1의 20승 인정해야 돼. 인정해요? A40은 마이너스 5의 몇 승? 20승. 그 정도까지는 기본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요거 갖고 응용해서 푸는 거야. 이거 갖고 응용해서 풀자. 자 그럼 이거 응용해봐 이제. 자 여기는 붙어있는 게 다 1이었잖아 그지? 여기 붙어있는 거 봐봐. 붙어있는 거 뭐야? A1엔 3분의 1 곱해져 있는 거지. A3엔 3의 3승분의 1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죠? 39에는 3의 39승분의 1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곱해진 게 3의 39승분의 1이래. 그럼 X에 3분의 1 들어가면 되네.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거는 3분의 1이 붙어있다며. 그럼 여기 X에 3분의 1 들어가면 오 맞네. 3분의 1 A1. 이해되는데? 뭐든지 알겠어? 그래서 쟤는 X에다 뭐 집어넣어? X에다 3분의 1 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 뭐에다가? 3분의 4에다가 9분의 5야? 마이너스? 인정해야 돼. 그럼 9분의 12에서 5 빼면 9분의 7에 몇 승? 20승.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그죠? 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고 싶은 홀수만 남기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를 등장시키잖아. 그럼 뭐 집어넣어 이번엔 X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을 등장시키는 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2에다가 맞아 안 맞아? 맞아. 9분의 5 빼면 되지? 네. 이해해? 20승. 그럼 그 새끼 빼면 얼마야? 9분의 1이야 1? 네.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인정하지? 여기 머릿속으로 연상되냐? 연상돼야지. 저것도 다 쓰려면 귀찮다. 연상 안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살포시만 써줄게. 자 A0에 더하기 A1에 3분의 1 이러고 나가 안나가? 이러고 나가지? 여기는 A0에 A1에 3분의 1 이러고 나가 안나가? 이러고 나가지? 마이너스로.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둘이 빼면 되네. 그죠? 그럼 빼면 요것만 두 개씩 남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요 새끼만 두 개씩 남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럼 그 새끼는 9의 몇 승? 20승에서 뭘 빼? 7의 20승 빼기 1 빼고 뭐로 남아버려?
2로 나눠버리면 되겠네. 알았어. 되지? 여기 안 써 버릇하면 좋아? 알겠지? 네. 뒤에 안 써도 무방하다고. 어? 연습해. 연습 집에 가서 막 집에 가서 문제 풀다가 어? 내가 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럼 지우고 다시. 정말 안 되면 쓰세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알겠지? 네. 어? 되는 사람들은 계속 습관 들여. 어? 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거 다 수시로 가든 그지? 수시로 가든 수능 봐야지. 수능 봐야지. 그죠? 수시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게? 내신. 그럴 줄 알았다.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최저 등급이 없는 교과 전형은 광운대, 국민대 이런 데 가잖아? 최저가 없어. 그러면 내신이 무려 몇 등급에서 끊기게? 1점 중반에서 끊겨. 1점 중반 아직 감 안 오지? 아직 감 안 오잖아 니네. 1점 중반이면 거의 전교권이야. 근데 서울에 있는 광운대, 국민대가 거기서 끊겨. 왜 그러게? 지방에 독보적인 전교등들 많거든. 걔네들은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최저를 있는 데를 못 쓰는 거야. 최저를 못 맞추면 무조건 떨어지거든. 이해돼? 반면에 숙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 교과 전형. 근데 거긴 최저가 있다? 그지? 거기 등급, 거기 합격하는 제일 못한 애가 몇인 줄 알아? 2.7이야. 내신 등급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최저가, 숙대가 국민들보다 높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최저가 되게 중요해. 알겠냐? 그러면 어쨌든 니네가 수능에서 수능을 봐야지. 수능을 봐야지. 수능 안 보고 대학 못 가잖아. 니네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여기서 교과 전형 가려면 지방대 가셔야 돼요, 니네는? 알겠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돼. 종합 전형으로 가야 돼. 종합 전형은 학교 활동 졸라게 많이 해야 되거든. 너네가 말한 대로 내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지금. 예, 그럼 최저를 안 달아준 종합 전형이면 서울에 있는 애들, 공부 잘하는 동네 있는 애들이 되게 불리해. 최저가 없어버리면. 아니, 독도고 전교 1등이 있어. 누구? 이야. 독도고 전교 1등. 하고 휘문고 전교 1등하고 같은 전교 1등이야? 당연히 다르지. 휘문고 전교 1등은 이 동네 오면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다 합쳐서 걔는 다 합쳐도 전교 1등 할 거라고. 왠지 알지? 휘문고 내가 나왔어 거기. 알겠냐? 그래서 빨리 푸는 거 되게 중요해. 알겠어? 수능에는 서술형 보지 않지? 그잖아. 그리고 니네 내신 아무리 그래도 50점으로 확대된다 그래도 문항수 자체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광남은 한 23문항 내 내신에. 야 니네 23문항 씨 빨리 풀려면. 그지? 빨리 풀기 연습해야 돼. 빨리 풀기. 이해도 안 돼. 서술형 식 쓰는 것만 열심히 쓰면 되지. 이해돼요? 빨리 풀기 훈련해. 내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알겠느냐? 예. 자, 12번. 자, fox는 뭐 fx? fx는 a의 x-1의 4승, b의 x-1의 3승, c의 x-1의 제곱 더하기 d의 x-1의 더하기 2래요. 맞냐? 얘를 x-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내가 문제 읽으면서 저렇게 했는데 쟤는 저렇게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을까? x-11로 나눈 나머지. 아, 문제를 읽으면서 x-1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하면 쟤는 그냥 f11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요? f11 구하래. 되니 안 되니? 이해돼? 그러면 졸라 죽어. 맞다, 집어넣어봐. f11 구하래. 그래서 집어넣으면 맞지? x 빼기 11 나온 나머지. 저번에 나머지가 나왔어. 나머지가 나왔네. 썩을. 뭔들? 썩을. 그럼 F11은 뭐라 쓰면 돼? 이게 15879야? 네. 맞아 안 맞아? 15279. 15279야? 15279. 맞아요? 15279래. 그럼 여기다 11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10의 4승이냐? 10의 3승, 10의 제곱, 10이야? 그럼 뭐니 저거 보니까? 십진법 전개식이지? 네. 십진법은 알죠? 네. 알잖아. 그러니까 너가 뭐야 A가? 1이네? 1. 5네? 2. 2네? 7이네? 9네? 이런 거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인정해. 인정하지. 1579. 그래서 저 새끼가 한 번 더 쓰자. 그냥 x-1에 4승에 b에 x, b는 얼마라고? 5지 5. x-1에 3승에 c는 얼마야? 2지. x-1에 제곱에 d는 7이야 7. x-1에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이게 fx야. 근데 이 새끼를 뭐로 나누래? x 플러스 1. 뭐로? x 플러스 1로 나누래.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잖아. 이게 fx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저건 f 마이너스 1 구하는 얘기 맞아? 집어넣고 계산만 하시면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3번. 몇 번? 13번. 자, fx를 x3승에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z. 쟤를 뭐로 나눴대? x-2로 나눈 나머지가 16이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2. 맞아? 자, 그러면 자,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fe는 16 할래? 10으로 구현할래? fe는 16 하면 되지. 그냥 저거 ab 구하려고 준 거 아니야? 그냥 ab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fe는 16 쓰면 돼. 10으로 구현하자는 얘기는 이렇게 쓸 거냐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본 거야. 알겠어? 알겠지? 굳이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둘이 연립한 거를 암산해 보니까, 무슨 산? 암산하니까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절대 결과 써 있지 않아? 이거 보고 계산한 거야 방금 눈으로? 어쩔, 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요 새끼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럼 요거 갖고 다시 풀자. 자, 문제에서 뭐 하래? F98 구하래. 이것 때문에 준 거야 지금. 알겠죠? 저 식에서 F98 구하래잖아. 98 되니? 왜? A 구하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 4로 하는 게 아니라 AX 플러스 B야. 그래서 A가 0이고 B가 빼기 4 아니야? 그래? 어, 왜 그래요? 아, 나의 암살 무시하는 거야 지금? 못 믿겠다 이거구만. 그럼 저희가 빼기 4. 여기까지 이해해야 안 해요? 해요. 여기다가 이제 98 집어넣어, 그치? 그럼 시간 많지? 98 세 번 곱하고. 이해되는데? 맞지? 그 다음에 98 제곱하고. 이해돼? 그렇게 하지 마. 그치? 98을 100-2라고 돌릴 수 있어 없어? 3에 100-2의 제곱에 빼기 4. 뭐 이렇게 하든가. 알겠지? 이렇게 하든가. 이것도 조금 계산하려면 좀 귀찮지 얘들아? 어? 이거 좀 귀찮아? 안 귀찮아? 100의 3승 시대.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새끼 이거? 아, 자리수만 물어봤네. 뭐만 물어봤다고? 자리수. 잘 봐. 그러면 100의 3승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100의 3승, 마이너스 3배의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인정해, 안 해?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아유, 귀찮다, 그지? 이렇게 하려니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98을 집어넣을 건데, 어? 그래서 98을 집어넣으려니 귀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1에 x 더하기 2의 3승에 더하기 a의 x 더하기 2의 제곱에 b의 x 더하기 2에 더하기 c.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저 식을 이해돼요? 그럼 저 식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그지? 그래갖고 이 a, b, c를 구하는데 저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1, 3, 0, 마이너스 4를 뭐로 나눠? 뭐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지? 이해돼? 마이너스 2로. 그럼 1이고 마이너스 2고 얼마야? 1이고 다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3에? 그럼 0이네 얘는?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2고 오메 또 0이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고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지. 이해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좀 주고 안 주고 그냥.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돼요 안 돼요? 이거 정량이랑 같은 거 아니고. 여성 이거 본 적 있어? 까먹었지? 그죠? 자, 자 요거 하나 봐봐. x3승에 3x제곱 마이너스 4를 지금 선생님이 x 더하기 2의 3승에 더하기 b의 x 더하기 2의 제곱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계속 x 더하기 2로 남았지? 계속 x 더하기 2로 남았지?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첫 번째 요 새끼 하게 되면 요만큼이 목 아니야 목? 목 맞지? 맞아? 돼 안 돼? 그래서 x 더하기 2로 남았어? 자 몫이 들어와야지. 뭐가 들어온다고? 몫이 들어오고 나머지 0이지. 나머지 0, 요 0 쓴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예. 그 다음에 이 몫을 또 뭐로 나눴어? 얘로 나눴지? 얘로 나눴잖아. 그럼 목자리잖아. 그럼 목자리에 다시 x 더하기 2에 다시 몫이지. 다시 저 자리를 몫이 요거지. 이해가 안 돼? 얘로 나눴잖아. 얘로. 그냥 x 더하기 2에 얘가 몫이고 다시 나머지 0이지. 인정해야 돼. 이거 쓴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몫이죠. 걔를 다시 x 더하기 2로 나눴지. 그러면 x 더하기 2고 몫이 얼마야 이번에? 1이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잘 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요 새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요 새끼가 요 0인 거지. 요 0. 이해 돼야 안 돼요? 요 마이너스 3은 요거 쓴 거고. 이해 돼야 안 돼? 맞지? 그럼 요 0은? 요 0은 요거지 요거. 요거 0이지. 이해 돼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맞아 안 맞아? 빼내면 요거지 요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요게 마이너스 3인 거지. 돼야 안 돼요? 이해돼?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빼낸 게 요거지. 돼야 안 돼요? 이해돼? 됐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새끼부터 요 새끼부터 최고차 계수야. 이게 맨 앞에 있던 새끼. 요게 A, 요게 B, 요게 C인 거야. 돼야 안 돼요? 알겠어? 되지? 이해됐죠 원리? 네. 자 그래서 저렇게 쓰고 나면 계산이 간단하지. 이제 저렇게 변형시키고 나면 98할 소호호 집어넣으니까 100의 3승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100의 제곱 인정해? 맞아? 그럼 이 새끼 얼마야? 공 몇 개부터? 6개. 7자리네? 7자리에서 빼기 텀이지? 빼기니까 몇 자리로 바뀌어? 6자리로 바뀌겠지. 계산 굳이 하지 않아도. 이해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되죠? 네. 야, 선생님 봐봐. 만약에 여기를 F에 1.01을 구하라 그랬어. 1.01. 그럼 어떻게 바꿀 거야, 쟤를? 1.01이라면. 쟤를 어떻게 바꿀래? 1.01 상승하면 귀찮잖아. 맞아? X-1의 몇 승? 3승. A의 X-1의 제곱. B의 x-1 더하기 c. 왜? 1.01 들어가니까 이제 0.01 되잖아. 0.01에 3승을 할 만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집어넣었을 때 10의 거듭제곱이 되도록 표현해 주는 거야. 10의 거듭제곱. 이해 돼야 안 돼? 0.01은 10의 마이너스 2승 아니야? 인정해 안 해? 알겠어? 그러면 f97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f97 x 더하기 3의 3승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돼 안 돼? 알겠지? 1.03이래. 1.04 이때 어떻게 1.04 이건 안 나오겠네. 1.04 복잡한 뭔 말인지 알겠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도록 하라고? 10의 거듭제곱. 되냐 안 되냐? 알겠지? 13번 했다. 자 그 다음에 15번 fx는 x-1에 x-2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 다음에 문제를 써놓는 것 뿐이야 선생님은 알겠지? x-1,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x-5래요. 쟤를 뭐로 나누래? x-1, x-2, x-3으로 나눴지? 인정해? 나머지 구하래. 뭐 구하라고? 나머지. 맞지? fx 모르지? fx 알아 몰라? fx 안 줬어 몇 천지? 이해돼? 그럼 얘네들은 알바 없는 거지? fx 모르니까 알바 없어. 됐어? 그럼 얘는? 나머지 구하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뭐야? fx 모르면 수치대입법? 그 다음 뭐하라고? 식변형하라 그랬지? 수치대입법 가능하네? 가능하지? 수치대입법 가능하잖아. x에다 5 집어넣어? 1 집어넣어. 그럼 여기 0이고 여기 0이잖아.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나와? 그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저 0이지? 그럼 여기 0이고 그럼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야? 돼요? 그 다음에 x에다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어. 그러면 3은 15에 10이고 9a 더하기 3b 더하기 c는 얼마야? 10. 이거 연립하면 되겠네. 그치? 이거 뭐 소거하고? C 소거. 이거 뭐 소거해? C 소거. 알겠지? 내가 요식에서 C 소거했으면 얘도 반드시 C 소거하는 거야? 여기 C 소거하고 여기 A 소거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 C 소거했는데 여기서 A 소거하면 또 문자 세 개인데 식 두 개 남잖아. 알겠어? 여기서 C 소거하면 여기 C 소거하라고. 알겠느냐? 좋아. 자, 그런데 얘를 좀 더 빨리 풀어보자고. 이게 아까 식변형이야, 식변형. 자, 이 새끼로 나누면 얘가 나머지 맞지? 그런데 요 위에 이거나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알려줬잖아. 그래서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자고. 알겠어?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얘가 나머지가 아니지 더 이상. 왜 얘도 2차인데 얘도 2차잖아. 그럼 나머지가 아니야 아직. 그지? 그지?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 가로치고 저 새끼를 뭐로 나눈, 제로 나눈 몫을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봐. 9 곱하기 10. 9 곱하기 10에 나누기 20. 자, 이래 버리면 어떤 수가 있는데 얘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20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런데 내가 9로 나눴어. 9로 나눴으면 10 곱하기 1. 얘가 몫이 아니지 이제. 얘를 다시 뭐로 나눠야 돼? 9로 나눠야지. 쟤를 9로 나누면 몫이 2잖아. 그 2가 들어오면 되네. 맞아 안 맞아? 20을 9로 나누면 몫이 2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2 넣고 9, 2, 18이니까 맞춰주려면 2 해주면 되네. 그럼 나머지 2 맞아 안 맞아? 이거라고 이거.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자 다시, 이게 x-1에 x-2에 x-3에 q2'x인데 ax제곱 bx 더하기 c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내가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x-1에 x-2 있고 요거 x-3에 q2'x 들어와야지.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 새끼를 뭐로 나눠야 돼? 얘로 나눠야지. 맞잖아. 그럼 나눠볼게. 목만 들어오면 돼, 저 안에 목만. 자, 짜란. x제곱 마이너스 몇 x? 3x 더하기 2니까 몫이 a 맞아 안 맞아? a 맞지? 그래서 목 a를 넣으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자고. 알겠어? 거기서 합니다. 되지? 이해돼? 너 돼? 윤진이 돼요? What's your name? 수민이? 이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0. 얘로 나눈 나머지 0이 되잖아. 네.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어? 그럼 나 이제 뭐 집어넣어?
얘가 0 되는 공도 집어넣는 거야. x에다 3을 대입하자. 지금부터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에다가 1에다가 a네. 맞아 안 맞아? 그게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 10이랑 같으니까 a는 얼마야? 5네. 이해돼 안 돼요? 그럼 이게 5 아니야? 맞지? 자 그럼 x-1에 x-2에 x-3에 q2'x에 5에 x-1 x-2 해서 이게 나머지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형이 아깝게 더 쉬운데? 그렇지 않아. 얘는 둘 다 되는 문제고 얘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응? 자 내가 니네가 지금 오래 걸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푸는 걸 잘 봐. 빠른 풀이. 알겠지? 어? 자 문제를 딱 봤더니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x-1, x-1로 나눴대. 그럼 x-3에 무슨 x? qx 쓰고 a 쓰고 끝날 거야 이러고. 이해돼 안 돼? 그럼 내가 3 집어넣을 거야. 3 집어넣으면 2 맞아 안 맞아? 3 집어넣으면 2 이거 문제에 써 있는 거잖아 이거. 맞아 안 맞아? 이제 써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0 나오네. 그럼 a는 뭐 인정해야 하네. 인정해? 뭐 구하래 문제에서? r 뭐 구하래? 나머지 rx를 했을 때 r 뭐 구해? r 5를 구하래지? 인정해? 와 r 5 구해. 여기다 5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곱해서 뺀 게 나머진 거 난 아니까 저기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되니 안 되니? 아까 연방 푸는 거보다 이게 훨 빨라. 알겠어? 저거 능수능란하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나 마지막 문제다. 16번. 자, 두 배에 x-1에 3승에 더합 마이너스 3배에 x-1에 x-1 빼기 1이지? 이게 a에 x-2의 3승에 b에 x-2의 제곱에 c에 x-2의 더하기 d래. a, b, c, d를 구해라 이거지? 이게 항등식이래잖아. 알겠지? 그러면 뭘로도 같다지? 뭘로도 같다야 계수비교법 하고 싶지만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 해도 돼. x에다 뭐 넣어? 1 넣어. 그럼 자면 마이너스 1 맞아 안 맞아? 1 넣지? 그럼 마이너스 a에 더하기 얼마? b에 마이너스 c에 더하기 d. 식 하나 나오네? 이해돼 안 돼요? 인정해? x에다 뭐 넣어 그 다음에? x에다 막 집어넣어. 3 넣고 x에 뭐 0 넣고 x에 뭐 마이너스 1 넣고. 이해돼 안 돼? 그럼 식 4개 나오니까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소거에 디소거 모소거 디소거 모소거 디소거. 알겠어? 그러면 이제 식 3개 나왔지? 근데 ABC 맞잖아. 3원 1차.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디소거하고 A소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하나만 소거하는 거야? 그 이유 됐고. 자 모르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알겠지? 선생님 저는 계수 비교하고 싶은데요. 자 계수 비교하면 일단 A는 2인 거 금방 보이네. 맞지? A는 인거 금방 보이네. 그럼 아까 전에 대입할 거 3개밖에 없었네. 3개만 있었으면 됐겠네. 그치? A 인거 아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A 인거 알잖아. 그래서 저거 전개해가지고 이제 2차 계수 비교하면 되잖아. 2차 계수. 얘네 B는 2차 계수. C는 1차 계수 영향 주지? 맞아. 2차 계수 정하고 차례대로 계수 비교법. 그치? 근데 걔도 뭐 같다? 알겠죠? 자, 빨리 푸는 법. 둘 다 해봐. 근데 집에 가서. 알겠지? 내가 해보라는 건 반드시 해봐야 돼. 알겠어? 계산이 이제 빠른 풀이가 생각이 안 나면 어렵게라도 어쨌든 맞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어? 자, 봐.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남들 다 치환하는데 치환이랑 똑같은 효과가 뭐냐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어. 뭐 집어넣으라고? 저기다 x 플러스 1. 내가 눈에 보이는 x에다가 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래프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다 빼길 만큼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빼길 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안 돼?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던 교점이 이게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쟤를 빼길 만큼 움직였어.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는 변하긴 하겠네, 그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자, 이걸 다 동시에 빼길 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그래도 둘이 다 같은 시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같은 시기니까? 맞아, 안 맞아? 원래 같은 시기였으니까 얘도 빼길 만큼 이동하고 얘도 빼길 만큼 이동해. 원래 둘이 같은 시기 아니야, 그래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빼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로 바뀌어? X 빼길로 바뀌는 거야? 이해 되니 안 되니? 얘는 뭐로 바뀌어? X로 바뀌네. 우리 아까 했던 거네?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 계수만 써. 2,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그럼 계속 뭐로 나누면 돼, 이제? 1로 나눠서 하나씩 끼고 또 1로 나눠서 하나씩 끼고 또 1로 나눠서. 그리고 두 개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이게 무슨 값? 이거 A값, 이거 뭐 값? B, 이거 뭐? C, 이거 D, 이렇게 푸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대체 치환하지 말고 나 진짜 최소한 쓰는 걸 최소화하면서 문제 풀잖아. 맞지? 여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을 생각하면 다 X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 안 맞아? 여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다 X 빼기로 바뀌는 거 아니냐고. 1로 계속 남아가면 된다고. 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알겠어? 네. 끄세요. 숙제 10초까지예요. 자, 숙제 10초까지예요.